우리가 이렇게 뭘 쓴다는 거 있잖아요. 쓴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머리는 4차원, 5차원으로 뛰는데 내가 쓴다는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손을 움직여야 되고 글자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여기다 하나의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이걸 쓰는 동안에는 내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 죽을 듯하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속도에 맞춰져서 내가 글 쓰는 속도에 맞춰져서 나의 사고의 흐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 생각의 속도와 이것이 정렬이 잘 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노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를 갖다 세워주는 그런 힘도 있지만요. 노트는 또 이렇게 그냥 종이더미에 불과하지만 노트가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노트의 위로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다 보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냥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다 보면 왜 나는 나만 이러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정말 너무 힘들면 친구도 위로가 안 되죠. 친구를 만날 마음조차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소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리고 하소연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나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SNS가 발달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하는데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전부 행복한지 몰라요. 전부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어디 여행도 그렇게 잘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깨가 쏟아지고 또 무슨 그렇게 감동적인 책들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데 나만, 그죠? 나만 그러지 못하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모자라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다들 서로 어려웠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때니까 그랬어도 지금 돌아보면 뭐 누굴 부러워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서로 못 사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우울하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또 지금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힘을 주는 뭐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강연이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읽다 보면은 뭐 듣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뭐 100편을 본다 해서 내가 갑자기 내 어려운 처지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만 맞아 저 사람들 저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고독,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우울, 이 절망 이거를 결국 내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어서는 도구, 나를 갖다 진짜 친구보다도 더, 부모보다도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나, 나의 분신, 그것이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뭘 적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죠?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이 죽을 듯 하잖아요. 뭐 빛의 속도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생각이 죽을 듯 한다는 게 맞아요. 뭐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뭐 온갖 또 걱정, 근심, 그죠? 막 불쑥불쑥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한 번도 편안할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공상이 있죠. 공상. 공상에 잠겨 있는 거죠. 공상에 잠겨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 옆에서 공상에 잠긴 사람을 쳐다보면 참 한심하죠. 멍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에 취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공상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상상이죠. 그 사람도 비슷해요. 똑같이. 그런데 결과물은 굉장히 달라요. 공상은 우리가 헛된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죠. 수식어로. 헛된 공상 또는 망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원동력. 그죠? 똑같이 멍을 때렸는데. 한 사람은 헛된 망상. 한 사람은 창조의 원동력. 무엇이 그것을 갈랐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공상하고 상상의 차이는 행동을 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다. 그러니까 공상은 행동이 안 따라붙어요. 그런데 상상은 행동이 딱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이제 멈추고 싶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연히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을 싹쓸이하고 적을 싹쓸이하고 딱그 전쟁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상상이 창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쉬운 행동이 뭘까요? 자기의 상상을 종이에다 쓰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행동이죠. 생각을 종이에다 적는다. 이것은 그 생각이 실행 가능해지는 공상이 아니라 공상적 생각이 아니라 상상적 생각, 창조적 생각으로 바뀌는 아주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손에 연필을 하나 쥐고 종이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 초조 막 몰려올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손을 막 잡고 막 이러면서 혈액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안절부절, 그죠? 그럴 때 그냥 아무 뭐 책도 좋고 뭐 하다못해 옆에 놓인 신문도 좋고 그거를 이렇게 놓고 종이에다가 옮겨 적기 시작하는 거죠. 옮겨 적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쓴다는 거 자체가 나를 위로를 하는 힘이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죽을 듯하는 건 진짜 빛의 속도로 죽을 듯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뭘 쓴다는 거 있잖아요. 쓴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머리는 4차원, 5차원으로 뛰는데 내가 쓴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종이는 2차원이잖아요. 저차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쓴다는 거는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거잖아요. 0차원, 1차원의 행동을 아주 저차원적인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손을 움직여야 되고 글자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여기다 하나의 문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쓰는 동안에는 내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 죽을 듯하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속도에 맞춰져서 내가 글 쓰는 속도에 맞춰져서 나의 사고의 흐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글을 하나 쓰고 나서 딱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머리가 또막 죽을 듯 뛰는 거죠. 막 뛰면서 그러다가 또 다음 문장을 또 쓰게 되죠. 다음 문장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그 생각의 속도와 이것이 정렬이 쫙 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글 쓰고 또 그림 그리는 것도 비슷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그 2차원 거기에다가 내가 선을 끝없이 그리는 거죠. 그죠?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머리카락을 그냥 하나하나 그리듯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 노동, 반복, 이걸 하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죠. 뭐, 저기, 뭐야, 이, 뭐죠? 뜨개질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어떤, 그, 저희 뇌과학자들이나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어요. 뇌에 있는 이 뉴런하고
우리 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뇌의 뉴런이 연결된 숫자로 그 부분을 이제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연결이 작으면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몸을 다시 그렸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얼굴에도 이 입하고 혀가 이렇게 커요. 괴물이죠. 눈은 팍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귀 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우리 몸, 맨날 뭐 육체미 한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막 이렇게 가슴 키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없어요. 뭐가 제일 클까요? 손입니다. 손. 손이 그냥 바닷가재처럼 이렇게 손이 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손을 쓰면은 뇌의 신경하고 손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으로 글씨를 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뇌의 사고의 흐름을 그 글 쓰는 속도로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글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진짜 위로해 주는 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이제 또 그 아까 독학자들을 막 뒤지다 보니까 제가 찾은 독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상하게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요즘 유행하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옮겨가지고 그 블루밍턴이라는 곳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꾼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이 그 자연인들은 되게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시내에서 살게 하고 자기 혼자 산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링컨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데리고 산에서 진짜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나무를 하느라고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은 산에서 나무꾼을 하다가 학교라는 데를 간 것이 15살이 넘어서요. 미국 나이로 15살이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라는 데를 처음 간 거예요. 간 것도 이제 이상한 학교예요. 큰 소리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 아주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 링컨이 그때 이제 뭐 책도 이제 처음으로 읽고 막 너무 텍스트에 그냥 막 굶주렸던 링컨이라서 막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링컨의 눈길을 끈 게 뭐냐면 그 읍내에 너무나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사춘기 소년이 처음으로 그냥 그죠? 이쁜 아가씨 보니까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나무꾼이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막 있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주 그 둘이 이제 사랑이 빠졌는데 너무나 큰 불행이 온 건 뭐냐면 그 앤이라는 그 여자였는데 그 앤이 이제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링컨이 이제 한 그냥 거의 넋이 나간 거죠. 자기의 첫사랑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 앞 공동 묘지에 앤의 무덤에 가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이렇게 넋을 잃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서 앤한테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링컨이 아주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링컨이 중증 우울증 환자였냐면은 그 동네 친구들이 비 오는 날이나 이러면은 그 앤하고 손잡고 그 데이트하던 그 강변 그 막 숙독새가 이렇게 막 울고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링컨이 큰 소리로 지를 읊던 그 강변을 뒤지는 거예요. 링컨이 자살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정도로 링컨의 우울증이 깊었는데요. 링컨이 그 우울증이 평생 갔어요. 평생. 평생 갔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거는 링컨도 뭐 독학을 한 건데 우연히 이제 그 강도들이
갔다 저 버리고 간그 마차에서 찾은 그 법전을 보고 링컨이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무학자 링컨이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거기에 그렇게 몰두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텍스트에 대한 그 열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우울증, 이 인생 모든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죠. 애한테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법전을 공부하면서 그죠? 법률가의 그 세계, 자기가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 그걸로 이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잊고자 노력한 것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링컨은 마침내 그 무학자로서 그죠? 미국의 대통령에 이르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그때 당시에 뭐 링컨한테 있잖아요. 협박 그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막 피를 뿌린 뭐 나이프를 꽂아서 뭐 보내는 거뭐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링컨은 그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 죽고 사는 걸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소명대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몰두한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 다 아는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그잘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게으름뱅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 윈스턴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 하면서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공습하려고 할때 분연히 영국과 싸워야 된다. 그죠? 네버 기브업 하면서 그 영국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위대한 투쟁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우울에서 온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에 이미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옳은 일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거죠. 그러나 윈스턴 처칠이 늘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검은 블랙 덕이 있다. 검은 개가 한 마리 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물고 늘 괴롭히는 바로 그 우울증이었는데 윈스턴 처칠이 그 우울증을 어떻게 달랬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젊은 시절에 장교로 갔을 때도 소설을 쓸 정도로 막사에서 소설을 쓸 정도로 계속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울과 이 괴로움과 이것들을 마음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 치유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제 수상을 그만두고, 그죠? 그 이후에 계속 수채화를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사를 썼잖아요. 2차 대전사. 그걸 써서 이제 출판을 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밍웨이보다 1년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그때 굉장히 열받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증 우울증의 헤밍웨이 아니 그 저희 누구입니까? 윈스턴 처칠,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는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이 이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걸로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증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가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조금 기분 좀 위로되는 정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 뭐 내가 꼭 이렇게 노트를 쓰고 뭐꼭 이래야 되나? 그리고 요즘은 또 전문 상담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막 얘기하면 마음이 쫙 풀리고 그죠? 심지어는 그 저희 베르베르 베르나르 같은 사람도 갑자기 소설 잘 쓰고 유명해졌는데 또 인생에 공허감이 와가지고 지난번 강연 보니까 뭐 자기가 영매를 찾아가서 무슨 자기 전생이 뭐백몇 번이었는데 뭐 이런 아주 좀 말은 안 되지만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뭐또그 안에 재미난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진짜 자기를 위로해 줄수 있는 시스템도 많고. 그죠? 의료 그것도 많고 옛날에 제가 얘기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세웠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노트에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로하는 글쓰기 노트를 하나 한 권은 키울 수 있을까? 나를 위로하는 노트.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전 우주가 나를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를 갖다 막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안아주는 노트로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일기, 그럼 다이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널은 주로, 그죠? 그것도 날이잖아요. 다이어리도 데이, 그죠? 다이어리는 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제가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나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이어리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이란 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있습니까? 하루 삼시 세끼 먹고, 어떤 사람은 유별 나서 하루 한끼 먹겠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다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잠안 자고 뭐 평생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먹고 배설하고, 그죠?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하루 그 일상을 하는 거죠. 직업이 있는 사람 직업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뻔한 일상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다 우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일기. 10년 전에 좀 맘먹고 썼던 일기, 뭐한 일주일 내지 2주일짜리 안 버린 일기장 읽어보면. 그때도 내가 뭐 이걸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쓴 일기 보면 똑같아요. 그죠? 나는 이걸 고쳐야 돼. 뭐. 나는 너무, 저 내성적이야. 나는 좀 사람들 앞에 담대해져야 돼. 근데 10년 전에도 내성적이야. 담대해져야 돼. 이걸 쓰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기를 안 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 기록의 민족이었는데, 이조 시대 때 보면은 임금이 한 모든 걸다 기록했잖아요. 실록. 임금도 못 읽게 하면서 막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잃어버릴까봐 복사를 해서 네 권을 또 여기저기 하느라고. 그래서 활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대중들이 다 읽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를, 원본과 똑같이 저장하고 싶다. 그런 기록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어느샌가 기록을 잘안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제 36년 겪고 6.25 겪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써놓으면 어느 날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뒀다 잊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데요. 근데 일기는 진짜 일기를 갖다 이제 쓰는 것에서 마음의 치유의 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갖다 쓰면서 내 내면의 것을 토해내는 일기, 그죠? 그럼 내 마음과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기는 안 쓰고 그 대신에 기도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기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 일기를 일부러 모든 걸 감사, 끝마디가 감사합니다로 이제 다 만드는 거죠. 뭐 오늘 뭐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이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그 일기들을 갖다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의 그 문장력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저기 소설가 조정래라는 분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저뭐 문학가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하루에 두 쪽의 일기는 꼭쓸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쪽을 쓴다는 거는 꽤 많은 분량을 써야 되잖아요. 많은 분량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면서 문학가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진짜 일기광처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 괴테가 한뭐
몇 살서부터 이제 일기를 갖다 평생 썼어요. 평생 써가지고 괴테는 그 일기 때문에 약간 손해도 본거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로맨티스트를 해가지고 막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 온천에 가가지고 그 묵었던 그 여관의 그 주인집 딸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그 사랑을 고백했다가 퇴짜를 맞고 막 그런 것도 이제 다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책이 만발한 이제 분처럼도 보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손해지만 이분이 그 일기를 쭉 쓰면서 그 위대한 괴테의 문장들이 거기서 다막 만들어졌어요. 그 염세주의 문호들도 많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그러니까 뭐이 세상 모든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비관하는. 근데 이제 뭐 에밀 시오랑 같은 사람 있어요. 프랑스. 진짜 염세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염세주의자인데 이상하게 오래 살았어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데 80이 넘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뒤져보니까 그 사람의 일기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의 일기가 있어서 그것도 출판이 됐기도 했고. 또뭐 아미엘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읽어봤을지 모르는데 아미엘의 일기 그거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그 정말 그 대학에서 이제 쥐리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는데 그 논문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견된 그 일기책이 아미엘의 일기가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기만 가지고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도 치료하고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일기 정말 서툴죠. 막 바쁘고 막 까먹죠. 뭐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어디 출장 갔다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일기를 씁니까? 막 맨날 일기장을 들고 뭐 자기 생활을 기록하기 전에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업무용 일기만 또 쓰잖아요. 뷸렛 노트 그래가지고 막 시간 단위로 뭐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공무원 고위 공직자인데 이제 했더니 자기도 쓴대. 자기도 쓰는데 자기가 이거 업무 일지 쓰고 나서 다시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지는 뭐냐면 내 약속이 뭐고 그거를 지켰으면 된 거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프랭클린 일기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뷸렛 일기 뭐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때는 막 재밌어서 막 하는데 얼마 있다 시들해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나를 안아주는 일기 쓰기 이걸 갖다 아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일기 쓰기 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일기 쓰기 그래가지고 달력 나오고 뭐할일 나오고 뭐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스테매틱한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업무 일기라고 보이고요. 내 마음을 안아주고 내 마음을 토로할 일기는 그냥 아무 노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형식의 평범한 노트. 자기가 좋아하는 노트. 그거를 이제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일기니까 매일 써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시라. 강박에서 벗어나시라. 그러면 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2주 못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부터 이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약간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면 날짜를 이렇게 써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날 뭐가 있었어. 다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줄이라도 쓰세요. 한 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무슨 뭐 이거 숙제 검사 받는 거 아니니까. 내 거니까. 한 줄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김훈 선생이 그냥 난중일기의 그 문체를 막, 강조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 장군의 문체를 보려고 읽었는데, 제 과학자인 제가 무슨 장군의 문체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쭉 읽으면서 되게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쭉 읽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긴데 어떨 때한 줄이야 전부. 그래서 내가
내가 갖고 있었던 퀘스천은 그거였어요. 이분이 전쟁도 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어떻게 일기장을, 그것도 수군인데 그때 이제 종이는 물에 팍 빠지면은 다 그죠? 뭐 풀어질 텐데 일기장을 막 전투 중간에도 막 들고 다니면서 했을까?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다 보시고 몰아서 좀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몰아서 쓸 때는 한 줄밖에 안 됐을 거고 또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일기 쓸수 있는 그 환경이 됐을 때는 좀 길게 쓰시고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장군께서 멋진 문체보다는 보면 뭐 날짜가 다 빼곡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꼭 이건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일기를 쓰다 보면요,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쓰다 보면 막 화가 난다고 막 그거를 좀더 깊이 더막 쓰다 보면 내가 더 화가 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후련해졌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일기를 누가 볼까 봐막 걱정이 돼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욕을 썼는데 이거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기장에다 막 자물쇠를 막 채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마침내 이제 깊은 곳에 감춰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그냥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내 일기장을 다 봐도 그렇게 구질구질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될수 있는 정도. 그렇게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고 남이 봐도 될 정도의 그 격조 있는 일기를 쓰다 보면 그게 위로도 되고 감정도 톤다운 시키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은 그래도 일기를 쭉 쓰다 보면은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한번 다시 읽으면 한 주일 요약이 되잖아요. 요번 주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요번 주는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었구나. 요번 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좀 하는 일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주 요약도 좋고, 한달 요약도 좋고, 1년 요약도 좋고, 1년 요약을 해보면 1년도 뭐한 두세 페이지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노트 한 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아, 내 인생이 정말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노트 한 권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선생님들이 막 숙제 내고, 방학 때마다 힘들었던 그 일기. 숙제로 하는 일기가 아니라, 그 일기를 쓰시면서 그 앞에 대문호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심한 우울증에서 자기를 갖다 안아내서 일으켜 세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기 쓰기 한번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